안녕하십니까. 당구 해커입니다. 강사입니다. 두께입니다. 외모했어, 우리. 갑자기 그게 외모했어. 아니, 있지. 아니, 외모인 거야, 근데. 그러니까 내가 해줬다고 그랬잖아. 저희가 오늘 그 2년 만에 당구 해커큐가 나와갖고 해커큐 소개를 한번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많아. 아, 우리 해커큐가요? 모르는 분들이 많아. 네, 그래서 맞지. 영상을 찍는 거예요. 저희가 해커큐가 나온다 나온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던 게 1년이 넘은 것 같은데 드디어 해커큐가 나왔습니다. 물론 해커큐는 총 3가지 모델이 나왔지만 이번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해커큐를 한번 소개해드리고자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자, 차근차근 해커큐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해봐야지. 해봐야지. 자, 그러면 일단 큐 이름이 뭔가요? 일단은 지금 모델은 세 자루인데 그 중에 두 자루는 같은 모델이에요. 나무만 다릅니다. 뭐죠? 요거는 제 거를 제가 설명하네. 그렇죠. 제 거를 제가 설명해. 네, 설명해주세요. 본인 걸 내가 설명할 수 없잖아요. 아니, 이름을 먼저 알려주면은 내가 이름의 의미는 잘 모르니까 이름의 의미를 우리 두 분이 또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소개해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하죠. 자, 해커큐를 말씀해드리면 당단형이 들고 있는 이 큐는 해커큐의 캐리어라는 모델명이고요. 제큐도 마찬가지로 해커큐의 캐리어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제 거는 보면은 이게 흑단으로 되어 있고 여기 당단형 큐는 코코보라로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은 똑같습니다. 색깔만, 나무 색깔만 다를 뿐이고 성능도 조금씩은 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께형이 들고 있는 큐는 발키리. 아, 발키리. 뭘 발키리? 애드립 하지 마세요. 발키리예요. 아. 여러분들 안 팔립니다.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발키리예요. 그냥. 발키리요. 하늘의 제왕. 하늘의 제왕. 떠 있는 공들. 네. 공중에 떠 있는 공 다 죽어. 공중에 떠 있는 거 다 죽어요. 아, 나와 있는 공 다 친다. 그죠. 아. 제 거는 이제 코코보로 흑단. 네. 제 거는 애쉬라는 나무. 애쉬. 아, 애쉬요? 애쉬. 애쉬가 무슨 나무죠? 그, 물풀의 나무라고. 물풀의 나무. 아, 요즘 야구배트. 야구배트요? 야구배트. 탄력성이 굉장히 강한 나무예요. 아, 탄력성. 야구배트를 애쉬나무로 만들면, 사실 야구배트는 많이 날아갔어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나무로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쉬나무. 애쉬나무. 그 나무로 만들 수도 있다. 예. 아. 요즘 원래 단풍나무도 많이 쓰는데, 단풍나무 쪼개짐이 안 좋아. 쪼개질 때 날카로워. 아, 쪼개짐이? 네, 근데 애쉬나무는 쪼개질 때도 좀, 뭐라고 하지? 날카롭지가 않으니까 이 나무로 요즘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설명하고 있는 거야? 그죠? 네, 설명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모델이 세 가지 모델이지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당단형 큐하고 제 큐는 똑같은 큐니까. 이게 당구 실력대로 이렇게 큐를 나눠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고가 큐인데도 그 중에서 그냥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나간다고 해서 그렇죠. 두께형이 쓰는 거고 5년 뒤에는 큐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그죠? 강가씨 그런 애들이면 아 진짜로 있어요. 아, 그런 네. 다음 나오는 저가 모델이 형 모델이 아니야 다 7개월 뒤에 고가나 더 나옵니다. 아, 더 나옵니까? 네, 바틀크루 더 나옵니다. 바틀크루 나와요. 진짜 바틀크루죠. 파란색으로 나옵니다. 바틀크루. 네, 큐 이름이 네.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캐리어고 요게 이제 발키리인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큐 이름을 그 스타크래프트 이름에서 따왔어요. 저희가 또 저희 세대는 스타크래프트를 거의 안 해본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에서 여러 가지 유닛이 있는데 그 유닛들을 보면은 뭐 고급 유닛이 있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일반 뭐 저비용 유닛이라고 해야 되나? 벌처? 기본 유닛. 기본 유닛. 기본 유닛이면은 이제 기본 큐. 저가용. 고가용 큐는 고급 유닛.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고가 라인으로 나온 큐이기 때문에, 이름을 캐리어라고 붙였고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그 밑에. 조금 그 밑이라고 해요. 발키리.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오는 미네랄과 가스, 거기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으면, 이름 나쁘지 않아. 네. 어느 정도의 가격대를 알 수 있지. 그러니까 지금, 단단히 형이 스타크래프트를 아예 모르잖아요. 모르지. 아예 모르는데, 그냥 캐리어 발키리로 들었을 때 어때요? 멋있어. 멋있죠? 어떤 느낌이 드나요? 발키리. 말 잘한다. 하필 물어보니까 아니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긴장이 1도 안 했고 네. 그냥 그 웅장한 느낌. 웅장한 느낌. 왠지 잘 맞을 것 같아. 아 진짜 웅장해. 근데 두키 씨가 쓰는 닭띠라고 하면은
뭔가 진짜 말 그대로 밝힌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죠. 어떻게 저 저게 약간 오겠지. 이름 진짜 멋있어요. 발키리. 어, 발키리. 네. 그러니까 이거 제가 진짜 이거 발키리는 네. 잘 지었는데 애드립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요즘 좀 그래. 뭐 발키리, 뭐 발리서. 그러니까 그런 거 진짜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캐리어도 해주세요. 캐리어도. 여러분 일단 이름은 발키리인데요. 네. 이 댓글에다가 두케씨가 쓰는 이 큐에 한번 그 애칭을 한번 붙여줘 보시겠어요? 진짜 웃기면은 누가 저번에 그 댓글로 GV2라고 적으셨어요. 영어로 GV 숫자로 2. 아우 멋있어 보였어. 이게 뭐죠? 그러니까 절봉이 약자요. 근데 진짜 여러분들 실제로 보면 절봉이 아닙니다. 저 굉장히 깔끔해요. 매듭이 얼마나 좋은데 절봉이 좀 그러지 마세요. 저 깔끔한 절봉이가 그게 뭐죠? 절봉이? 네. 나가다 만 샷? 약간 절어있다는 뜻이죠. 어디 영화에 나올 텐데. 네. 절어있다는 거는 뭔가 쫄아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그렇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드릴까? 네. 네 이제 원래는 전문가인 저희는 당구마 전문가고 그렇죠. 이 원래 재료나 이런 용품 쪽은 우리 두키 씨가 전담을 하고 약간 전문가처럼 하잖아. 전문가처럼 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이게 그냥 라이브로는 바로 던져놓고 끝나니까 생각하는데 이건 이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전문할 때가 좀 무서워. 마비 될까봐 자기 거 자기가 설명할게. 왜냐하면 이거랑 같은 거야. 그치. 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해줄게.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여러분. 발키리 큐에 대해서. 발키리는 이거고. 아니 발키리. 캐리어. 캐리어. 아 입에 안 붙네. 캐리어. 캐리어 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공부를 조금 했어요. 네. 어차피 내가 갖고 계시고 네. 상대는 똑같이 메이플입니다. 메이플. 12쪽 상대로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뭐 코어나 컬 이런 기능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하드는 보시다시피 코코보로 기본 재질, 흑당 기본 재질. 네. 이 큐를 만드는 기본적으로 나무들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게 뭐냐? 나무의 재질이 치밀하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으면서 탄력이 좋다. 거의다 들어가. 거의다 들어가. 거의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 큐대를 만드는 나무가 가구나 네. 아니면 악기 요런 거에 많이 쓰여요. 그렇죠. 그 끝이에요. 나무 시즌부터 다 알아. 네, 그치. 그래서 코코보로는 약간 특수목이에요. 특수목. 네, 그래서 악기 이 불구슬로 만든다. 네. 요런 걸로 많이 쓰고 단단하고 내구성이 좋고 탄력이 좋다. 그렇죠. 흑당 네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강성 아닌가요, 흑당이? 강성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네. 실제로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얘기는 안 나와요. 내구성이 강하고 단단하고 탄력이 좋다. 이게 다예요. 뭐 특히 네. 방식은요. 흑단도 종류가 있어. 내가 한 마디. 껴들지 마. 껴들지 마. 껴들지 마. 가만있어. 방식은요. 코어 방식이에요. 코어 방식. 코어 방식. 요 안에 네. 요게 이제 검이지 않습니까? 네. 아, 상하시 검. 근데 무슨 코어, 무슨 코어 막 이렇게 얘기하던데. 그거는, 네. 아, 제가 모르죠. 모르죠? 모르니까 무슨 코어 방식인데. 안 알려줘. 저도 몰라요. 안 알려줘! 안, 공부해, 안 알려줘. 아무리 공부를 해봐 모르고. 아니, 뭐, 원형 코어, 사각 코어, 오각 코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건 모양일 뿐이고, 뭐, 라미네이트 네. 원형 코어 방식으로. 그렇지. 네. 그래서 방식으로 해야지. 이 안에 라미네이트 원형 코어. 그렇지. 네. 근데 그 코어 안에, 네. 그 코어가 여기 겉에는 이제 코코보로 나무가 둘러싸여 있겠지만 네. 코코보로 기본 재질이지만 네. 하기 방식에 네. 이 코어가 12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라 12쪽 라미네이트 코어 방식으로 들어가 있다 네. 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이게 이제 목재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설명이고 네. 디자인을 좀 말씀드리면 디자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아 디자인이요? 아까 넘겨줄게요 네, 디자인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일단은 좀 이따가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릴 텐데 일단은 이렇게 삐죽삐죽 보이는 거를 오케이 검이라고 합니다 마운틴 네, 마운틴 산처럼 생겨 오케이 네,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일단은 이 검이 몇 검이냐에 따라서 가격대가 좀 달라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죠? 뭐 타사에 비하면은 몇 스타? 네. 무슨 스타? 뭐 파이브 스타냐, 그렇죠. 뭐 스타냐, 뭐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한 거죠. 그래서 만들기 어렵고 어렵죠. 이게 상하 20검입니다. 상하 20검. 뭐 상하 20검이라는 건 말 그대로 상에 10개가 들어갔고 오케이.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 들어갔고요. 네. 이 밑에도 똑같이 해서 10개가 들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상하 20검이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이 나무는 흑단이고요. 설명하신 대로. 하셨고요. 그리고 디자인이 이제, 일단 상대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는 일반 다른 상대랑 봐도 이게 어 무슨 상대다라는 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죠. 근데 당구를 딱 치는데 네. 어 해커다. 오케이. 알 수 있는 로고가 로고. 있죠. 어. 그게 바로 여기에 보이시는 이 해커의 모자 써 있는 이 로고. 그냥 딱 치는데 옆에서 저거 보이가 어 해커 상대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하대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링 작업이 되어 있잖아요. 이 링이 굉장히 이뻐요. 이 하트 두 개를 붙여놓은 것처럼 나비의 그 버터플라이 같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장점이 뭐냐면 장점이라기보다 우리 큐만의 EQ의 약간 장점을 말씀해드리면 이 링 작업하는 회사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이걸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은 그냥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 링이 시간이 좀 지나면 올라오죠. 올라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사계절이 지나가면은 이거 올라오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적어요. 왜냐면 지금 이게 많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많이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시간이 지났는데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 그쵸. 말씀해 드리고 자 그리고 이 링이 총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5개 그리고 그 안에 자개가 들어가 있어요. 아, 이걸 자기가 느낀다는 거예요? 이 자개 들은 거 봤어요? 봤죠? 아, 보셨죠, 이거? 매지가야, 아닙니까? 아, 이게 뭐냐면, 이 안에 링 안에, 여기 안에 자개 넣는 작업하기가 또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영상을 거기 중국 만드시는 공장에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장난 아니더라고. 이거를 링 있는 부분을 다 판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은실이에요, 이게. 은실로 이렇게 하고 하나 다 이게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작업을 커스텀이네. 예, 커스텀이죠. 예, 그래가지고 이거 하나 넣는 것만 해도 큐값이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무려 5개가 들어가 있다는 거. 디자인을 추구했다. 예, 이쁘게. 네, 이 성능적인 부분은 사실 어떻다고 말씀을 드리기가 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가고 성능. 예, 누가 테스트를 해본 게 있는 거 없는 거 테스트 해본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해커 프로페셔널이라고 금디를 두르고 있습니다. 아, 이게 사실 승급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지금 큐대가 400만 원인데 이 은하고 금만 합쳐서 380만 원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 생각이겠죠? 예.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자 딱 봤을 때 이거 해커 큐인지 모르겠다라고. 느낌이 올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시간이 지나가면 저거 해커 큐에서 나오는 모델이네 라고 딱 알 수도 있지만 근데 딱 처음 봤을 때 해커 큐다라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그립 잡는 부분에 해커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로고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여줘요. 이거 그립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그립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립을 내리면 아 있죠. 여기 안에 이렇게 예 진품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위에를 이렇게 지나가도 약간 이질감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대로 이렇게 눈 감고 만져보면은 하나도 걸리는 게 없습니다. 그만큼 디테일하게 이것도 파가지고 이거 영상 봤어요. 파가지고 이 안에다가 이거 집어넣고 하는데 와 장난 아니더라고. 커스텀. 예, 커스텀. 그냥 딱 이거 보시면은 아 해커큐다 라는 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승금 또 있네요. 아, 또 있네. 야 385만 마리였어. 자 이것 때문에 또 가격이 올라갔죠. 385만 마리. 예, 승금이 여기 두 개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농담입니다. 승금은 아니고요. 그냥 링은 금색깔로 된 링은 확실해요. 링은 확실히 99.9 은이죠. 네. 아 이쁩니다. 예 맞습니다. 네. 라고 디자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이틀 써봤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성능이죠. 이제 성능이요. 말씀해 주시죠. 예, 성능은 오래 쳐봤으니까 자기. 제가 이틀 쳐봤어요 이거를 이틀 정도 쳐봤는데 사실 제가 당구 큐를 써본 게 제가 25살 때 처음으로 개인 큐를 장만해 봤었거든요. 25살. 예, 2005년도에. 그때 장만을 했었는데 지금까지 제가 방송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큐를 스폰을 받기 전까지 사용했던 개인 큐가 한 30자루 이상은 됐던 것 같아요. 30자루 이상. 그러니까 그만큼 저도 큐에 예민해가지고 큐는 진짜 잘 모르는데 그냥 기분이에요. 느낌을 알죠. 느낌. 그러니까 딱 쳐보고 아 저거 디자인이 일단은 마음에 들어야 되고 그리고 쳐봤을 때 그 느낌이 어 괜찮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치병이에요. 안 사고 못 빼겨요. 안 사고 못 빼겨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제가 30자루를 넘게 써봤어요. 그래갖고 뭐 일본의 A사, 한국의 AG사, 오케이. 예, 비롯해서 제가 브랜드만 해도 한 많이는 안 써봤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브랜드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아, 그럼 나왔네요. 한국의 예. 그런데 예, 그런데 30자루 중에서 제가 뭐 가장 좋다 이렇게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아 그럴 줄 알았는데 아 그건 아니고요. 뭐 이게 거의 몇 번째다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런데 써봤더니 일단은 첫날에는 제가 조금 살짝 실망을 했었어요. 왜냐면 뜻밖인데요. 예, 첫날에는 일단은 갑자기 들어오자마자 제가 첫 경기를 쳤잖아요. 첫 경기를 쳤는데 나한테 안 맞는 거야. 왜 안 맞을까 생각을 했더니 일단 TV 여기 붙여있던 TV 내가 쓰던 TV 아니고 팀 모양도 내가 제일 싫어하는 팀 모양이고 그랬었어요. 아 그렇구나. 해코 이러면 안 되는데. 네, 그랬었는데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팁을 바꿨잖아요. 그리고 옆에 이거 약간 갈아내고 살짝 부드럽게 갈아내고 써보니까 큐 이름을 캐리어가 아니고 그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뭔 느낌이야? 느낌을 얘기해 줘. 나는 있어. 뭔데요? 나 이 큐를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알아? 큐 이름이 파령도 같은 느낌. 파령도? 아, 주인을 알아보는? 나 그 얘기를 방송에서 많이 했어. 나는 개인적으로 개인 큐를 많이 써보지 않았어. 고가의 큐는 처음이거든. 근데 아 고가의 큐를 쓰는 이유를 알겠더라. 장난은 내 맛으로 해. 아 진짜? 3개월 있으면 터져버려. 나는 느낌을 첫날부터 받았고 뭔가 처음에 친하지 않잖아. 네. 활용도가 처음부터 중 네. 말을 듣으니까 네. 안 했잖아. 근데 이렇게 쓰다듬어 주니까 네. 이렇게 쓰다듬으니까 말을 듣더라고. 맞아요. 저는 빨리 들었잖아. 네 맞아요. 이거는 개인 큐는요 사실 뭐가 있냐면요 주인을 따라온다 이렇게 해도 얘기를 하지만 지금은 이제 당단형은 어느 정도 당구의 수준이 있고 당구를 잘 치기 때문에 그치. 큐가 나한테 따라올 수도 있지만 개인 큐는요 내가 큐한테 맞춰가는 거죠 사실. 고정자일수록 그렇죠. 이게 예를 들면은 스타트가 좀 빠른 큐다. 이게 속도가 팍 붙는다. 그러면은 그렇지. 좀 그래 그럼 내가 좀 부드럽게 달아줄게. 얘가 너무 순해. 그러면은 내가 조금 힘을 실어줄게. 거칠게 달아줄게. 그렇지. 아, 거칠게 달아도 얘는 부담이 없네. 그렇게 맞춰가는 거거든요. 큐라는 건 그런 겁니다. 자기한테 딱 맞는 큐는 없어요. 근데 써보니까 요 놈이 변덕이 있어. 변덕이다. 아직 제가 봤을 때 본인이 변덕이는 거야. 방송에서도 봤겠지만 변덕이 좀 보이더라. 변덕이 좀 있어. 따는 게 어때요? 변덕이 안 보이잖아. 아, 난 진짜 느낌이 좋았어. 아 맞아. 난 진짜 뭐 말하고 말을 형용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나 활용이야. 아 활용도 느낌이 다 있어. 그 변덕이라는 건 조금 어떻게 보면 나쁘게 얘기한 거고 좋게 얘기하면 이게 이 양면성이 있는 큐다. 그게 이제 뭐냐면 부드러울 때 부드럽고 셀 때 세고 야 이게 밤강 낮강이야. 아 그러니까 얇강 국강이라는 얘기 알아요? 아예 그런 거 알아요. 얇게 써도 강하고 두껍게 써도 강하고 그게 그 이 편집 달라나? 보통 저가의 큐에 그런 게 많아. 보통 저가의 큐에는 큐가 하나의 성질로 고정이 돼 있어. 부드러운 큐 아니면 강성 큐. 그러니까 이렇게 쳐도 강하고 저렇게 쳐도 부드러운 거라. 근데 이 고가의 큐일수록 항상 변덕이 있어. 양면성을 갖추고 있어. 예. 부드러운 것과 강함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에 아까 해커가 얘기했던 대로 큐에다가 약간 순응을 좀 해줘야 돼. 잠시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지금 들어보니까 마치 그 고가 큐를 많이 써본 사람 뿐이야.
내가 며칠 써보고 느낌을 받은 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마치 차 좋은 차 타보고 삶을 타보고 벤츠 그 얘기를 했으면 딱 그냥 끝나는 거야. 맞아요. 약간 무슨 느낌이냐 차로 치면은 제 차가 그 벤츠거든요. 근데 AMG예요. 근데 뭐 차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저도 AMG를 작년에 처음 사봤는데 그게 벤츠 AMG가 보면은 부드러우면서 강해요. 딱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딱 그렇지. 이게 그 진짜 부드러움의 엔진을 그 장착을 시킨 거거든요. AMG가 벤츠에다가. 근데 요것도 기본적으로 부드러움이 깔려 있어요. 그렇죠. 진짜 부드러움이 깔려 있는데 거기에 강함이 그 AMG 같은 느낌. 그렇죠. 그게 뭐냐? 그냥 약간 내가 탁 쏴주려고 하면은 밟으면 탁 쏴주거든. 그런 거네. 강한 샷. 완전히 반발력으로 들어가고 부드러움. 너무 천천히면 계절공이 나오는 거네. 야, 내가 두 개씩 아닌데요? 두 개씩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형은 좀 느낄 수 없는 그런 맛이 있는데 이거는 좀 실력이 돼야지 느낄 수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큐를 딱 칠 때 딱 잡았잖아. 이 가면 이 가면이 내 눈에 보여야 돼. 이렇게 보였나? 아, 가면이요? 안 맞아? 오른손을 돌려주지. 돌려줘서 가면 딱 나왔을 때 여섯 번 쓰는 거야. 이런 게 있어. 그리고 큐를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치나? 옆으로 돌리는 돌리는 습관이 있지. 사람들 보면 돌리는 습관이 있어. 있죠. 이게 예. 딱 이거고 그 다음에 내가 요즘 치다 보니까 이 Q는 H4야. H4. 해커. H4. H4야. HB. 그 H4 아닙니다. 그거 이거 생각 안 했어. 이제 생각해줘. 자, 여러분들. H, 나뭇바뜩 이거 아닙니다. 아까 뒤로 빠져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제 거는 이 무늬가 똑같은 Q인데 무늬가 틀려요. 이렇게 아무 결이 있어. 그래서 하대를 좀 무늬를 보신다면 보고 사야 되고 그리고 일단 이 20검 상하 20검은 일단 링이 5개입니다. 링이 5개예요. 왜? 400이니까. 제 거는 3개입니다. 3개. 왜? 300이니까 3개예요. 단 이렇게 세팅으로 놓으면은 저도 링이 5개예요. 여러분. 조인트에 2개가 더 들어갑니다. 조인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즘은 방구 치는 분들이 조인트에도 되게 민감해요.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링을 박아놓은 링. 이건 뭐 이따가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리고 애쉬나무. 애쉬나무는 일단 탄력적이고,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저 거는 좀 다르게 그립 부분에다가 가멜 넣는데, 제 거는 그립 부분에 넣으면 조금 디자인적으로 좀 안 좋아서 밑으로 뺐어요, 밑으로. 밑으로 네 개를 뺐고. 나머지 부분은 강달이랑 해커가 설명한 대로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제 거는 디자인을 좀 많이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 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 이게 따로 말씀 안 드렸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두께형의 발캐리도 그렇고, 캐리어도 그렇고, 여기 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그 포인트를 넣은 건데, 뭘 포인트를 넣냐. 이게 두 개 들어가 있는 건 좀 있습니다. 근데. 상대랑 가깝고 다른 거? 아니죠. 여기도 보면 되죠. 자, 이렇게 봤는데, 자, 이게, 플러스 때가 이제 EQ잖아요. 플러스 때 EQ인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대에 링이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대에 링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꼈을 때, 큐 모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건데, 마치 상대 밑에 붙어있는 거죠. 링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뭐냐. 요즘 당구인들은, 뭐, 카본 상대로도 한번 쳐보고. 그렇지. 하이브리드라고 그랬지. 네, 그런 거 그렇죠. 그리고 뭐 카본 상대로도 쳐보고, 타사, 뭐 어떤 상대 나왔다고 쳐보고, 이게 호환만 되면은, 이거는 이제 레디얼 파일럿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축구 설명을 안 했네요. 왜냐면은, 어떤 상대가 호환이 되냐 물어보실 분들 많이 계실 테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대를 만약에 껴도, 마치 제작처럼 느껴지게. 오케이.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알죠. 저는 그 부분이,
알고도 말씀 안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굉장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상대를, 만약에 해커 상대 말고, 다른 상대 한번 껴볼까 해갖고 꼈더니, 오, 마치, 한 세트인 것 같잖아. 세트. 근데 만약에 이게 위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 하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실망해. 아, 디자인적으로. 오케이. 일단 한국 사람들은 디자인이거든요. 오케이. 네. 저희가 디자인을 좀 신경을 많이 썼고, 이게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완전. 자, 이제 중요한 거, 이제 두기 씨가 이제, 마무리 클로징 멘트를 좀 해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지금 초도로 나온 물량이 몇 개가 들어왔죠? 몇 개 들어왔죠?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숫자를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그럼 마감 시간. 몇 마감입니다. 몇 분 안에 전화를 주셔야 됩니까? 지금 이 세자루가 마지막 자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 끝나자마자 한 자를 없어질 수 있어요. 아, 그렇죠. 아, 긴박한 상황이라는 거. 긴박한 상황이죠. 땡큐.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제가 봤을 때, 한 이틀 안에. 이틀 안에 끝난다고 보죠. 매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매진, 그렇죠. 네. 발키는 거의 매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거 총 들어온 개수가 15자루, 17자루 들어왔는데, 그 중에 3자루 저희가 쓰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4자루 나갔습니다. 네. 4자루 나갔기 때문에, 10자루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10자루를 판매하기 위해서 이거를 영상 찍는 게 아니고, Q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자, 그렇죠. 네, 찍은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꼭 먼저 사지 마시고요. 여기 해커 구장 오셔서 저희가 시타. 저희 거 세 자루 다 이렇게 저희 한 자루씩 쓰고 있으니까 오셔서 시타 해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그때 가셔서 구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너무 멀다 시타기는 그냥 카톡 주십시오. 두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서비스! 아. 우리 두께 형 써먹을 때 그런 데밖에 없어요. 대신에 제가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먼저 선입금 부탁드립니다. 선입금 하시면 가죠. 가죠? 가죠. 아, 차비. 아, 차비. 셋 중에 두 장수. 혹시나. 혹시나 갑니다. 두께 형을 보고 싶다 그러시는 분들은. 큐를 한번 보신다는 핑계로 그냥 오시라고 하세요. 아니, 아니요. 선입금 두 장수 하면 갑니다. 부산까지는 가요. 선입금 부자로? 부자라면 부산까지는 갑니다. 부자로. 아, 부자로? 부자로. 아, 부자로 딱 들면 이제 기사 탈 거예요. 부산까지는 못 갈 수 있어.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확 사면. 그 전에 부산 가려고 했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멈춰! 안 돼. 이런 상황이죠? 그럼. 네. 농담이죠. 잘 듣겠죠? 자, 마감하겠습니다. 네. 자, 이상 우리 처음으로 해보는 해커큐, 홈쇼핑 버전이었는데, 좀 많이 부족하더라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